미스터 올림피아 프로모터 댄 솔로만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떠한 논의를 했을까요? 라는 캡션을 달아 보디빌딩 팬들이 카이 그린이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IFBB 프로바디빌더 설주 올리바 주니어는 그 자리에 카이 그린이 아닌 매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다시 한번 오르기를 꿈꾸고 있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숀 로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숀 로든의 코치 크리스 아세토 역시 그 의견에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카이 그린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피리스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 세 번째 패배 이후에는 따로 은퇴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지금까지도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1년 반의 공백을 깨고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올라서 세드릭 맥밀란과 접전의 대결을 펼쳐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합니다. 보디빌딩에선 사전심사와 파이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사전심사 결과 세드릭 맥밀란이 카이 그린보다 근소하게 우세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올림피아에서 세 번 연속 2위를 기록했던 카이 그린이 올림피아 내에서 탑5 안에 단 한 차례도 들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과 정말 치열한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이후에 카이 그린은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카이 그린이 복귀한다는 루머는 사실 올해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디빌딩 팬들의 복귀에 대한 질문에 카이 그린은 언제나 애매한 스탠스로 입장을 취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격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 이후에도 올림피아 측에서는 프로모팅을 위해서 카이 그린에게 스페셜 초대장을 주기도 했는데요. 카이 그린은 이 역시 응하지 않고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빌딩 팬들의 민심 역시 이른 상태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디빌딩 채널 닉 스트렌스 앤 파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이 그린의 복귀를 위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다시 한번 스페셜 초대장을 건네주어야 하는가, 혹은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로쇼에서 점수를 획득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해야 되는가를 놓고 한 설문입니다.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은 카이 그린에게 스페셜 초대권을 줘야 될 이유는 없고 카이 그린 역시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로쇼를 뛰어야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보디빌딩 팬들은 2018년 피리스를 무너뜨리고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숀 로든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측으로부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숀 로든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의 미스터 올림피아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을 모두 이겼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디빌딩 팬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익숙한 레디 윌스와 함께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훈련하던 중 부상을 당한 선수의 이름은 라이언 크롤리라는 선수입니다. 영국 출신의 이 바디빌더는 만 23세 190cm에 달하는 바디빌더입니다. 프로카드에 도전 중인 선수로 비시즌 체중이 147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레디 윌즈의 말에 따르면 영국인인 라이언이 보험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레디 윌즈는 그의 각종 SNS를 통해서 라이언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는 중입니다. 커리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사고라고 합니다. 부디 수술이 잘 끝나 조속히 완쾌되길 기도합니다. IFBB 프로 보디빌더이자 교육자, 영화배우,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앤디 허먼이 만 55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